안녕 여러분. 오늘 물리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 중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은 많은 개념이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하시는데,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니은하고 디귿을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은하고 디귿을 위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 공부를 하게 되면 세 가지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특수상대성 이론. 이 이론에서는 첫 번째로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 팽창이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는 길이 수축의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련된 문제고,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간 팽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돼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 팽창은요, 이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만약에 0.8C의 등속 운동으로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고, 우주선 안에 우주인이 타고 있고, 또 지구에서도 이렇게 지구인이 이 우주선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우주선에 바닥에서 레이저 빛이 나와서 천장까지 갔다가 뭐 반사돼서 다시 이렇게 바닥으로 도착하는 이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우주인의 입장에서,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의 입장에서 레이저빛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간 요 사건하고요, 지구인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레이저빛은 올라갔다 내려간 걸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은 지구인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만약에 뭐 2C 안경을 쓰고 본다면 아래에 있는 레이저빛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천장이 올라갔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이겠죠. 하지만 요 지구인의 입장에서 떨어질 때의 그 순간과 우주인의 입장에서 요 바닥에 떨어질 때의 그 순간은 동일한 순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걸로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인데, 요걸 좀 개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주선의 입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지구인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레이저빛이 바닥에서 나와서 천장을 향해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사건. 그런데 지구에서도 똑같은 사건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는. 다만 우주선 안에서는 직선 코스로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시간이 좀 짧게 걸리겠죠. 한 2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지구인의 입장에서는 대각선으로 오가는 거니까 시간이 좀 길게 걸려서 한 4초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주선에서는 2초인데 지구에서는 4초. 이렇게 시간이 좀 달라서 그 우주선 안에서의 1초는요, 지구에서의 2초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구에서 4초 걸린다고 해서 우주선에서 일어난 일이 2초 후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그냥 이 광속으로, 다시 말하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이렇게 1초라는 시간 자체가 지연이 되고 팽창이 되기 때문에 이 지구하고는 좀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갖는다는 게 시간 팽창의 의미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제 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문제로 가보면요, 지금 관찰자 P가 여기 있는데요, 이 A라는 별하고 B라는 별이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그리고 나서 이 우주선은 0.9C의 등속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했을 때 이 관성계라는 단어는요, 그냥 간단하게 정지 상태에 있는 어떤 물체나 사람, 또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 그때의 그 좌표계를 관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P는 지금 우주공간에 이렇게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P관성계라고 읽으시면 되고, Q
Q는 0.9C로 등속운동하는 거니까 그냥 Q 관성계라고 읽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Q가 P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A하고 B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했대요. 그럼 A하고 B가 동시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A에서 뻗어나오는 빛과 B에서 뻗어나오는 빛이 P의 입장에서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오른쪽에서는 레이저 빛이 우주선 안에서 오고 간 사건이고 얘는 A하고 B에서 폭발된 별빛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의 장소만 좀 틀릴 뿐인 거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오른쪽 개념에서 이 우주선에서 이 레이저 빛이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나 그다음에 지구인이 봤을 때도 당연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시간대에 같이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서의 시간과 지구에서의 시간이 좀 다를 뿐인 거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요. 자, 그럼 다시 17번으로 넘어와서 P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같은 거리만큼 A하고 B가 P의 같은 거리만큼 있기 때문에 이 별빛이 P에 도착을 했죠, 동시에. 그러면 Q의 입장에서 봐도 이 별빛은 P에 동시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도착하는데 다만 P의 입장에서는 A하고 B가 동시에 폭발했지만 Q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왼쪽으로 0.9C의 등속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별빛은 지금 이렇게 P를 향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Q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A에서 온 별빛이 P에 먼저 도착하고 B에 나중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럴 때는 어쩔 때냐 하면은 A하고 B가 Q 입장에서도 동시에 도착할 때예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동시성의 상대성에 의해서 Q에서도 P에 동시에 도착을 하려면 당연히 Q의 입장에서는 B가 이 전체 우주 공간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B에서 P까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A에서 P까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별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해돼요? 별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B에서 별이 먼저 폭발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고 A에서 별이 B보다 나중에 폭발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Q 입장에서 P에 동시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여기다가 설명을 좀 써보면은요. 일단은 P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당연히 A하고 B에서 폭발된 빛이 P에 동시에 도착해요. 자, 근데 Q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도요, 이 동시성의 상대성 때문에 당연히 Q에서 봤을 때도 P에 동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Q에서 봤을 때 P에 동시에 도착하려면 B별이 먼저 폭파가 되고요, A별이 나중에 폭파가 돼야지, 그래야지만 이 별빛이 쭉 오다가 이 P에 동시에 도착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니은번에 Q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B가 A보다 먼저 폭발을 해야 P에 동시에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니은이 맞고요. 디귿번에 Q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A하고 P, B하고 P 사이의 거리는요, 이 공간 자체가 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축된 길이로 짧은 길이로 똑같이 보이는 거지. 뭐 A에서 P가 더 짧고 P에서 B가 더 길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기억은 맞아서 3번 기역 니은이 정답이 돼요. 이 동시성의 상대성은 우리 친구들이 개념을 뭔가 머릿속으로 대충 알 거는 같은데 실제로 막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면
느낌이 그렇게 팍팍 와닿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하나하나 글을 써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17번 문제, 동시성의 상대성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